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기술센터에서 기술 이전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협의체는 앞으로 기술 공급 중개기관과 기술 수요 중개기관 간의 정례적인 모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협의체를 통해 정책 건의와 제도 개선 등의 의견을 받아 오는 9월 기술 이전과 사업화 촉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과는 공공연구원 등에서 보유한 미활용 기술이 중소기업들에게 쉽게 이전되고 사업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방안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